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일산의 홍계관입니다. 오늘은 닭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띠. 닭띠가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고 재물운이나 승진운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. 그리고 30세 93년생 공부를 좀 준비를 계속 좀 하셨다면 공부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. 공부하셔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7월 달에 있는 시험, 8월 달에 있는 시험 꼭 도전해 보세요.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 또 금전운이 조금 안 좋으셨는데 조금씩 풀리는 형국 그리고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수도 괜찮아요.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같이 나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고 하지만 크게 나가진 않아요. 그런가 그런 거좀 신경 쓰시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닭띠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욱하는 거 욱하는 특히 30대 분들 욱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거다 날아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욱하는 거 구설이나 다툼 이런 거에 많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 좀 한번 싹 죽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2세, 81년생, 81년생 분들은 돈에 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.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좀 7월 달에 7, 8월 달에 사고수가 보여요.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정말 이거 진짜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직이나 이동수도 있으시니까 하지만 뜻밖의 행운? 요거 뜻밖의 행운도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뜻밖의 행운도 그리고 말 행동, 그런 거,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,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, 말이나 행동, 꼭 조심하시고, 54세, 69년생, 사건 사고가 많이 보여요. 사건 사고가 보이는데, 이게 자기가 아니고, 오너시라면, 밑에 분들이 사건 사고로 일으켜서 자기한테 휘말리는 형국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금전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의 물꼬가 좀 막혀 있다면 조금 풀려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좀 한번 체크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적으로 굉장히 잘 풀려요. 일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만큼 굉장히 성과도 좋고 다 좋으니까. 근데 그런 것들로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, 질투 이런 게들 보이거든요. 시기 질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든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66세. 66세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, 막혔던 문서라든지 땅, 집, 이런 것들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매매, 계약, 그런 게 조금 계약이 될것 같은데, 대신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면 110만 원, 요 정도에서 선에서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매매, 계약 같은 게안될 수도 있으니까, 그리고 또 66세 분들이 운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뭐 대운이라고 해야 되나? 큰 운, 큰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, 단한 가지, 자잘한 사고 있으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사고 수가 좀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잘한 사고라도 좀 그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선생님, 오늘도 닭띠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